진짜 어렵다 이거는. 얘는 약간 제가 실수하고 있나요 혹시? 안녕하세요. 커피용 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1개의 아이스 카페라떼로 테스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사실 저번 영상을 올리고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주시고 정말 많은 일들이 생겼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 생각을 못하고 했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라떼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업체들도 댓글로 얘기해 주시는 업체들이 있어서 한번 넣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라떼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재료들이 우유랑 섞였을 때 제가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최대한 제 주관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커피에 좋은 라떼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세 가지 기준점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결점이 없는 것. 텁텁하다거나 아니면 오래된 원두의 느낌이 난다던가 디펙트 같은 느낌이 있다던가 농도가 너무 연하다던가 이런 부분이 느껴질 때 낮은 티어로 갈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커피와 우유가 좀 조화로운가. 사실 저도 커피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몇 년간 카페 라떼만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커피가 우유와 잘 어울리는지 이제 유명해지는지 맛을 많이 봤었는데 그 부분을 좀 생각해서 커피와 우유의 조화로움을 기준으로 삼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아메리카노 테스트와 비슷하게 좋은 재료가 티가 나는가, 좋은 재료가 느껴지는가를 초점으로 잡았고요. 사실 우유를 뚫고 좋은 재료의 느낌이 나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떼 컨텐츠에서 그런 느낌들이 나온다면 정말 좋은 라떼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번 라떼 컨텐츠에는 19개의 업체가 있고 스타벅스, 롯데리아, 메가커피, 백다방, 더벤티, 컴포즈, 10%, 하삼동, 흑천리, 이디야, 더리터, 파리바게트, 폴바셋, 바스쿠치, 봄봄, 투썸, 감성커피, 엔젤리너스, 알리스. 싹 다 먹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더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번 아이스 라떼 컨텐츠이지만 이 수많은 커피를 얼음을 두고 테스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할 때 얼음만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유 정량과 커피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일단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과 약간의 차이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떼의 티어를 나눌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점에 의해서 나눠졌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낮은 티어에 있는 커피도 충분히 좋은 커피이며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참고만 해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앞서서 일단 한번 쭉 가봐야겠네. 조금 다르긴 다르다. 아, 비슷한 것도 있고. 와, 이거 뭐지? 헤헤이. 어려운데? 와, 이게 감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재밌는 게 극도로 쓴 애들이 몇 개가 있다. 진짜 극도로 쓴 애들이 몇 개가 있고 연한 애들이 몇 개가 있고. 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제 입안을 굉장히 쓰게 만들어서 몇 가지 커피부터 걸러내보겠습니다. 와, 진짜 어렵다 이거는. 일단 이 녀석 좀 너무 연합니다. 연한 것도 일단은 제외를 할게요. 약간 샷이 하나 들어가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 커피였습니다. 그래서 우유 맛이 너무 많이 난다.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멸근 우유 맛인데 원래 이런 정착을 하는 곳이 있긴 있죠. 멸근 우유가 하나밖에 없네 그 느낌이. 사실 제가 멸근 우유를 정말 좋아하는데 라떼 드실 때 보통 신선한 우유를 드시고 싶어 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 얘는 조금 결이 달라요. 우유가 기본이 약간 멸근 우유 맛이 나는 컵이어서 얘는 살짝만. 얘도 이거는 근데 우유의 향 때문에 커피를 평가하기 어려운 컵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가십시오. 멸근 우유 맛이 나고 커피는 조금 어둡다. 얘도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너무 어둡는데? 와, 아메보다 진짜 훨씬 어렵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달콤하니? 미치겠다. 이거 우유 맛인, 이 엄청난 유혹은 뭐지? 뭐야, 이거? 이 커피 아까 먹을 때마다 자꾸. 아, 이것도 뭔가 연하면서도. 아, 어렵다. 일단 계속 먹겠습니다.
제외하다. 너무 근데 진짜 써요. 아마 일화 때를 드시고 나면 입안이 마른 느낌이 들 거고, 때로는 이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초콜릿이하다 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먹었을 때 이 우유와 커피의 좋은 조화로움보다는 먹고 나서 텁텁하고 쓴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남는 커피였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겠습니다. 굉장히 다크합니다, 느낌이. 약간 어두운 느낌이 강하고, 강배전이라고 해서 꼭 맛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텁텁하고 쓰고 이런 느낌들이 지배적입니다. 오히려 커피와 우유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기보다는 진짜 커피와 우유가 좀 따로 노는 느낌이 많이 드는 컵입니다. 그래서 얘도 제외하겠습니다. 4티어. 나도 살짝 아리까리하다. 아리까리한 녀석을 좀 빼놓고. 와, 이거는 4티어 고르는 게 제일 어렵네. 우유 맛이 지배적이니까 이제 두 개까지 빼겠습니다. 너무 4티어가 많은가? 괜찮겠죠? 4티어? 이 정도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해버리고 3티어로 가볼게요. 3티어 여전히 많이 남아있네. 네, 아메랑 다르게 라떼는 맛있어서 그런지 자꾸 먹게 된다. 얘도 조금 애매한? 애매한 애들을 오른쪽에 빼고. 이게 왜 이래.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여기 어딘지 궁금하다. 이 뭔가 연한데 달아. 왜 단지 모르겠어. 잘한다. 연한 애들이 어렵네. 다시 먹습니다. 이 커피를 4티어에 아까 넣었었는데 한 티어만 다시 살릴게요. 아까 4티어에 넣었었는데 3티어에 넣으려는 애들이랑 비교해보니까 뭔가 완전 그런 급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잠깐 살리고, 아까 3티어에 넣으려 애 중에서 한 명을 다시 넣어야 되겠습니다. 4티어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엄청 다크하고 좀 쓴 느낌이, 이거 무조건 결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4티어에 꼽는 커피들은 대체로 텁텁하고 드라이하고 굉장히 어두운 커피들이에요. 그래서 커피와 우유가 조화롭다기보다는 좀 따로 논다는 느낌이 커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진짜 아메보다는 이게 안 좋은 재료 그리고 잘못된 추출 뭐 이런 것들이 우유라는 것에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우유를 쓴다던가 우유와 커피의 비율이 높은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라떼의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이것도 맛없다. 아유. 죄송합니다. 맛없다고 하면 안 되죠. 맛없는 게 아니라 얘는 약간 맛없진 않고 다크하다. 얘도 약간 4티어에 가까운 그런 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제가 실수하고 있나요 혹시? 아, 미치겠다. 지금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얘는 3티어 가는 게 맞습니다. 먹자마자 바로 3티어. 요 컵이 약간의 초콜릿한 느낌이랑 이런 게 조금 우유랑 따로 노는 것 같아서 누군가 좋아하겠지만 약간의 조화로움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외하겠습니다. 솔직히 와, 진짜 어렵습니다. 3티어에 그렇게 많은 커피를 넣지 않을게요. 다들 나름의 특색 있는 커피들이었고 얘도 충분히 좋지만 약간의 조화로움이 떨어진다. 3티어. 3티어는 4개만 3티어로 갈게요. 다 그래도 괜찮은 컵들입니다. 놀라운 커피들 몇 가지가 남았죠? 아, 딱 10개 남았네. 10개의 컵들의 순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세포 하나까지도 다 느낀다. 이거 느끼기 위해서 한번. 이 커피가 조금 심심하다. 심심하니 약간 뒤로 빼고. 이 커피는 또 특색이 있고. 이 녀석 계속 진하다고 해왔던 이 녀석 절대로 1티어로 가긴 어렵습니다. 분명히 캐릭터가 강력하고 누가 먹어도 가장 다름을 느낄 수 있는 컵 중에서 하나인데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기 때문에 1티어로 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진한 커피를 좋아하신다, 우유보다 커피 비율이 높은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이 라떼를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2티어로 가겠습니다. 얘도 약간 심심해. 뭐야 도대체. 크, 이거 이상하게 맛있네 이거. 아니 어디고? 물어보면 안 되지. 이게 좀 조화롭네 뭔가. 그러니까 약간 연하다. 높낮이를 이렇게 변해. 내 감정을 이 두 가지 전체 대비해서 약간의 연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연하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좀 마일드하고 마시기 편한 라떼를 찾으신다면 이곳의 커피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들 한번 제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떼에 어울리는다고 보기에는 아마 누군가 드시면 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깔끔해요. 이 커피도
커피다운 향들 있죠. 그런 향들보다 오묘한 향이 납니다. 과일일지 무엇일지 모를 그런 오묘한 향이 나는데 그게 또 우유랑 조화로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라떼보다 좀 특별한 향을 좋아하신다 했을 때 한번 경험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외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순위를 갈게요. 이제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2티어로 갈 만한 커피가 있다면 빼고 1티어라면 이 중에서 순위를 매기도록 할게요. 한 번만 더. 와, 이건 바로 순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안에서 순위를 제 나름대로 한번 매겨보도록 할 건데요. 커피들 간의 느낌이 다르고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히 다른 컵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좋은 라떼라고 할 만한 컵을 한번 선정해 볼 건데, 아, 솔직히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컵은 일단은 굉장히 연해요. 이 여기 있는 컵 중에서 가장 연하고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긴가민가한 컵입니다. 이거는 내려가야 될 수도 있는 컵이고 솔직히 이 커피의 퀄리티는 잘 모르겠거든요. 커피의 퀄리티가 좋은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우유가 뭔가 되게 달아요. 그래서 뭔가 1티어에 좀 남겨놓은 거긴 한데, 왜냐면 이거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찾는 게 아니라 뭔가 좋은 라떼를 찾는 거다 보니까 우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가장 무슨 우유인지 너무 궁금해지는 컵입니다. 하지만 얘가 7등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라떼니까 7등. 와, 이제 뭔가 밑에서 올라오는데? 너무 많이 먹었나? 자, 그래도 뭐지, 이거 두 개 왜 이렇게 비싸나? 이 두 가지 컵이 좀 비슷한 감이 있는데 비교해서 먹어보니까 얘가 애매합니다. 이게 여기 남는 컵이 맞나? 와, 진짜 어렵습니다. 이 라떼는 계속 어렵다 너무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좋은 컵을 찾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고, 지금 수두룩하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6등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진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너무 어렵다 이거. 왜냐면 여기서는 약간씩 집중해서 누군가 드신다면은 다 색깔이 다르거든요. 너무 신기합니다. 재료가 잘 안 드러날 줄 알았는데 재료 느낌 조금 나는 컵들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우유에 가려있어서 다시. 아, 어렵어.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근데 입에 맛있는 걸로 찾으면 안 된단 말이죠. 뭐 왜 이렇게 달콤한? 선입견 가지면 안 돼. 이 커피가 플로럴해요. 약간 에티오피아 커피 먹을 때 그 느낌이 약간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특색 있는 라떼로는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게 우유와 조화로운 진짜 우리가 생각한 초콜릿티하고 막 이런 라떼인가 생각해보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가볍고 밀크티 같은 느낌이라고 하죠. 밀크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얘를 5위로 가겠습니다. 5위. 와, 이제 4개 남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컵들은 다 조금씩 달콤하고 깔끔합니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못 고르겠는데 이거 4개에서 다르거든요 이게. 근데 미세하게 조금 더 쓰다. 근데 이거 분명히 가장 조화롭게 느끼실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미세하게 더 써요 얘가. 그래서 4등 가겠습니다. 4등. 아, 진짜 미치겠다. 근데 우유 때문인가 왜 달지? 아, 이 집 커피 잘하네. 인도 잘해. 와, 솔직히 말해서 난 이게 내한테 1등이거든. 솔직히 말해서 내한테 이게 가장 복합적이고 스페셜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라떼인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쓴맛 이런 것도 없고 과일 스치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얘가. 근데 얘는 진짜 대중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대중이라면 너무 그런데. 제가 실수하고 있나요 혹시? 고소한 느낌의 이런 라떼가 있으면은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거 궁금하다 이거. 우유와 두유? 두유는 아닐 텐데 뭐 우유를 만드는 것인가? 아, 와, 씨, 너무 궁금하다 진짜. 너무 궁금해서 빨리 끝내고 먹고 싶어. 얘, 아, 이게 3등 가겠습니다. 약간의 달콤함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근데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드셨을 때 좋아할 커피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랑 비교하면 약간의 쓴맛이 조금 더 있어요. 약간의 쓴맛이 있지만 굉장히 지금 수많은 이 라떼들 중에서는 옥석에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커피.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왜일까? 왜 이런 맛이 날까? 1등입니다. 1등, 2등. 가장 큰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쓴맛? 그러니까 쓴맛이라고 할 게 되게 카카오처럼 좀 남는 편이어서 누군가는 되게 초콜릿하게 느낄 수도 있는 컵도 있고 약간의 다른 여러 가지 향들도 같이 있는 편인데 호불호가 그렇게 갈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풍부한 느낌이랑 뭐 여러 가지 같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라떼가 아닌가 느낌이 들었고 얘도 굉장히 부드럽고 사람들이 좋아할 느낌이었기 때문에 호불호는 얘가 덜 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풍부하고 복합적인 느낌 때문에 얘가 1등, 2등으로 내가 이걸 왜 했나 싶기도 한데요. 아메리카노는 티가 나고 어떤 거가 좋은 것인지 커피를 많이 맛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 라떼는 또 제 영역이 아닐 수도 있다. 제가 뭔가 이거를 다 차고 전문가다 하면서 이것들을 다 평가하기에 소양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었고 우유라는 지점, 우유와 커피 비율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이어서 결과로 이 브랜드를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고야 말았구만 이 시간이. 안 돼! 이거부터 7등. 와, 수복이 올라왔네. 아, 아까 달다 했던 그거군요. 수복 잘한다 이거는. 도대체 우유를 뭘 했을까? 이 대기업에 힘이 있네. 이건 진짜 인정입니다, 인정. 근데 신기한 게 스타벅스가 원래 이렇게 연하지 않았잖아요. 연한 커피가 아니라 굉장히 어둡게 느꼈었는데 뭔가 그게 바뀐 건가 싶기도 하고 저 정말 신기합니다. 슬프지만 제가 수박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확실히 이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뭔가 저희가 좋은 거를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 얘 도대체 근데 얘 너무 떨려요. 누구지? 야, 이거 진짜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결탁감,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찾았다고? 와, 진짜 지금 소름이 쫙 돋았다. 와, 어떡하노, 이거. 니도 근데 표정 관리 오지게 잘하네. 아, 진짜 이건 유튜브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오해하겠는데. 근데 진짜 이게 소름이다. 소름 돋아요. 진짜 이거 네티내추럴 맛이 나. 근데 그게 초콜릿한 것도 또 있고 이러니까 어떡하지? 근데 이게 진실은 진실이잖아. 저희 핸즈커피랑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고. 네, 일단 와, 좋은 재료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좋은 재료는 배신하지 않는다. 맛보는데도 두세 시간이 걸릴 만큼 솔직히 정말 지금 토할 것 같이 힘들긴 한데요. 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커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좋은 재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었는데 그것이 라떼에도 드러난다는 점을 조금은 느꼈습니다. 우유랑 섞여있기 때문에 우유랑 조화로운 재료는 다를 것이지만 드러납니다. 저희도 더 맛있는 라떼를 만들기 위한 블렌딩을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고요. 약간 멘탈이 흔들려서 일단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